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스포츠의 봉아씨입니다. 12월의 첫 주 봉스포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는 미국 아마추어 대학교 스포츠 가운데 단연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대학 미식축구, 대학 풋볼 NCAA 포스트 시즌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3개월에 걸친 대학 풋볼 정규전이 모두 끝나고 3주일간의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즉 보울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인들에게는 다소 풋볼이 생소한 실정입니다. 그 한인 키커 구영회 선수가 LA 차저스에 한 달간 소속돼서 9월달 정도에 잠깐 그 독자와 애청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풋볼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야구, 농구, 심지어 아이스하키에 비해서도 아직은 약간 규칙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게 그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연말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2017년 12월부터 내년 1월 초까지는 단연 대학 풋볼이 미국 스포츠 팬들의 눈과 귀를 한 번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잠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 풋볼은 프로 풋볼과 비슷하죠. 그 전국에 있는 일부 리그 130개 팀이 3개월간 정규전을 치러가지고 성적에 따라서 메이저 대회 또는 마이너 대회, 그것 5할 승률도 안 되는 팀은 포스트 시즌에서 아예 탈락하고, 그래서 그 하나뿐인 전국 챔피언을 뽑는 작업입니다. 이제 이번 달 16일부터 그 군소보울이 시작하고 내년 1월 8일에는 아틀란타에서 챔피언을 뽑는 전국 챔피언 결승전이 그 벌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3년 전부터 시스템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대학 풋볼은 그 1, 2위 팀끼리만 최종 결승전을 벌이던 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4위 팀까지 그 셀렉션 커미티라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톱 4개 팀, 상위 4개 팀이 준결승, 그 다음에 승자끼리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어쨌든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파이가 커졌죠. 그래서 4위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그 로즈볼과 슈거볼이 4강 플레이오프로 결정됐습니다. 1월 1일 둘 다 벌어지죠. 먼저 그 패사디나 로즈볼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제104회 로즈볼은 조지아 대학과 오클라호마 대학이 만나게 됐습니다. 전통의 서부지구 퍼시픽 12 컨퍼런스 챔피언하고 중부 빅10 컨퍼런스 챔피언끼리 붙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그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로즈볼이 4강 플레이오프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신 빅10 챔피언 오하이오 스테이트와 퍼시픽 12 챔피언 USC는 로즈볼 대신 댈러스에서 벌어지는 그 12월 29일에 카튼볼, 또 다른 메이저 대회죠. 카튼볼에서 자웅을 겨루게 됐습니다. 비록 전국 챔피언 꿈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걸고 라이벌끼리 주요 대회 우승을 놓고 다투게 돼서 카튼볼 역시 그 로즈볼 못지않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즈볼은 내년 대회가 104회가 되는데 그 조지아 대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한인 슈퍼스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슈퍼볼 챔피언인 와이드 리시버 하인스 워드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36년 만에 전국 챔피언을 노리고 있는 조지아는 닉네임이 불독, 불독스죠. 그 도사견, 개를 저 마스코트로 하고 있는 팀인데 1981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국 챔피언에 등극한 이후로 아직 두 번째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은 밥 스투프스 감독이 은퇴를 하자마자 신임 감독과 쿼터백 베이커 메이필드가 그 오클라호마를 단숨에 또 전국 챔피언 결정전 준결승까지 진출시키면서 올 시즌 로즈볼 인기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4강전인 슈거볼, 3년 연속 알라바마 대학과 그 라이벌인 클렘슨 대학이 만나게 됐습니다. 클렘슨 대학은 지난해 챔피언으로 2연패를 노리고 있고 알라바마와 클렘슨은 플레이오프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세 번째 연거푸 세 번째 대결에서 누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냐, 그래서 누가 준결승인 슈거볼에서 이겨가지고 전국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냐, 아주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 UCLA 브루인즈는 캑터스 볼,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캑터스 볼에서 웨스트 버지니아 마운티니어스와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탠포드 대학, 그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하고 만나게 됐는데 역시 메이저 대회인 로즈볼 출전이 좌절된 스탠포드 대학은 그 대신 알라모 보울,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에서 벌어지는 알라모 보울에 대신 진출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올해도 포스트 시즌에 많이 그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카튼 보울로 돌아가서 USC는 2년생 쿼터백 샘 다놀드가
이 보울 경기를 마지막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채 프로풋볼 드래프트에 응하겠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미리 청산하고 하루라도 빨리 프로 선수가 되겠다고 선언해서 이 카튼 보울을 자신의 대학 무대 마지막 경기로 벌써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7점 차이로 크게 USC보다 우세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향 팀인 USC가 이런 전망을 딛고 카튼 보울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꺾을 수 있을지 그 기대가 됩니다. 올해 그 대학 풋볼 포스트 시즌은 1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그 41차례 벌어집니다. 그 전국의 1부 리그 130개 팀 가운데 80개 팀이 출전하는 거죠. 아주 그 12월 중순에 그 매일매일 보울 경기를 보면서 가족들하고 파티를 벌이고 성탄 분위기를 즐기고 신년 그 맞이하는 그런 대학 풋볼 보울을 보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인 여러분들도 올해 이런 대학 풋볼의 분위기를 마음껏 연말에 만끽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괴물 투수 오타니 쇼헤이 니혼 햄 파이터즈를 퇴단해 가지고 내년 시즌부터 메이저 리그에 진출하기도 선언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로 갈 것이냐, 내셔널 리그로 갈 것이냐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오타니는 벌써부터 최고 명문 팀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를 퇴짜놓고 그 팀엔 가지 않고 서부 지역 팀에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부 지역 팀이라 그러면 역시 LA 다저스, 에인젤스, 샌디에고 파드레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첫 손에 꼽히고 있는데 오타니는 이네 개의 캘리포니아 팀과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입단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저스 또는 에인젤스도 오타니가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팀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관심을 많이 끌고 입단 가능성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종 그 입단 날짜는 12월 23일로 그 예상되는 가운데 그 전에 협상이 끝날 수도 있는데 자세한 속보는 다음에 또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